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서울시 9급 영어 해설 강의 하려고요. 지난주에 했던 강수원 영어 소통 이벤트에서 여러분이 요청하신 내용을 이제 바로 제공할 수 있게 됐습니다. 소통 이벤트에 참여해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주제가 구립도서관에서 강수원 영어를 만난다면 이란 내용이었죠. 300명 넘게 너무 감사하게 답해주셨고, 그 후에 이제 그 데이터 가지고 도서관 관계자 만나서 11월부터 강의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비록 이제 마포구에서 새로 만드는 중앙도서관이라 굉장히 큰 도서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오프라인이라는 게 지역적 한계가 있지만 거기서 잘 해보고 그 강의가 잘 되면요. 말씀하신 대로 의정부도 가보고요. 그리고 뭐 과천, 인천, 여러 지역 말씀하셨어요. 뭐 지방 투어 좀 다녀주시면 안 됩니까? 예, 할수 있습니다. 불러주시면 하겠습니다. 일단 마포 잘 해보고요. 그 다음에 또저 대신에 좋게 강의할 수 있는 선생님들 자꾸 잘 찾아보고 노력해볼게요. 여러분들 계속 관심 가져주시고, 이런 게 이제 꿈이니까요. 그래서 꿈이라는 게 현실에 있지 않은 거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 그 꿈이 조금씩 실현되는 것 같아요. 노력해볼게요. 자, 이제 해설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자, 문제가 독해는 좀 쉬웠는데, 독해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는데, 어휘가 굉장히 어려웠고, 문법은 좀 쉬운 편이었고, 그랬죠? 자, 그럼 여러분 입장에서 어떻게 풀어야 되겠는가? 자, 딱 봤더니, inextricably라는, 단어를 물어본 거예요. 꽤 어렵지만, in이라는 말로 시작하고 able로 끝나고, 이제 부사라는 걸알 수가 있고요. 중간에 extric이라는 말이 이제 뭔지 많이들 생각이 안 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해석을 해보면, leadership과 strength는 inextricably bound together 하면 이 bound가 또 묶다라는 동사 바인드의 과거형 분사형이죠. 그래서 묶여 있다, 함께 묶여 있다. 그러면 이제 이걸 잘 들여다보면 밖으로 빼지지가 않게, 밖으로 빼어질 수가 없게, 이러니까 떼어낼 수가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의미상 분리될 수 없게라는 이제 이걸 답을 해주셔야지 되겠고. 이 단어는 원래 이제 사실은 뭐 구출하다라든지 빼내다라고 해석하는 extricate이라는 동사에 이제 여러 접조사 접미사를 붙여서 만든 단어인데, 사실은 쉬운 단어예요. 이 부분이 그 trick, 남을 걸려 넘어지게 하려는 그 trick, 거기서 빼내다라는 x를 붙인 말이거든요. 그래서 extricate라는 동사를 가지고 이제 빼내질 수 없는을 만든 겁니다. 그다음에 나머지는요. inanimately 할때 요게 이제 애니멀하고 관련이 있죠. 그래서 animate이라는 것은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in이 붙었으니까 생명이 없게 이런 말이 된 거고, 보통 살아있는 생명체를 animate, 그 다음에 무생물체는 inanimate 이렇게 구분할 때 쓰는 말입니다. ineffectively 했는데 이건 아주 많이 쓰는 말이죠. effective는 효과적이고 효과적이지 않게, 또 consider는 고려하다지만 considerate은 배려해주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려고 그러는, 근데 그게 없이 이런 이제 부사에서 답은 1번이 되겠고요. 나머지 보면 we look to strong people as leaders. 여기 as라는 말이 비슷하다 이거죠. 그래서 look, 보통은 우리가 look upon A as B, A를 B로 보다, A를 B로 여기다, 이렇게들 좀 외우시는 편인데, 요 전치사는 look to든 look upon이든 look at이든 여러 가지로 바뀔 수 있어요. 근데 뒤에 as가 나오는 걸 보고 이 사람과 이 사람을 비슷하게 본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So we look to strong people as leaders because they can protect us from threats to our group. 해서 여기 protect라는 중요 동사가 protect somebody from, 그러니까 어디로부터 떨어뜨려 주는 게 보호하는 거니까요. 네, 이런 구조도 볼만했고요. 뒤로 갑니다. 이번에 transient라는 역시 좀 어려운 단어가 나왔는데요. 맥락을 활용하고 그다음에 이 접두사 이런 것들을 활용해 보겠어요. prudence라는 단어도 좀 어려웠을 수 있습니다. 이게 신중함이란 뜻이거든요. prudence는 이 pru가 프로에서 온 말이에요. 그리고 이 ud는 또 보다라는 비디오 할때 이게 이제 많이 바뀐 거죠. 그러니까 미리 보는 거, 앞으로 있을 일을 미리 내다보는 그런 신중함은, 실제로 indeed라는 말은 요 deed가 두의 명사형입니다. 행동, 그러니까 실제로 행동을 해야 실제라는 거죠. 신중함은 실제로 dictate that 하면, dictate는 이게 dictionary 할때 말, 그러니까 명령한다, 말로 명령한다. 뭘 명령하냐면 will dictate that, 이래야 된다라고 명령할 것이다. 정부, 어떤 정부냐면 long established,
오랫동안 설립이 딱된 그런 정부들은 should not be changed. 이렇게 바뀌어서는 안 된다. 이랬어요. 바뀌면 안 돼요. 뭐 때문에 바뀌냐면 가볍고 그리고 트랜지션트한 원인들로, 코우즈가 원인이죠. 그러면 여기서 내용상 이렇게 봤을 때 라이트하고 트랜지션은 좀 비슷한 말이죠. 가볍고 트랜지션트한. 그러니까 좀 사소한 문제로 정부 오랫동안 이제 이스타블리시된 정부를 바꾸면 안 된다. 이런 내용이고. 자, 이러면 여기서 이제 사소한에 해당하는 말이 뭐냐? 트랜스페런트라는 말은 파워워드 500개의 표제어로 들어가 있는 투명한이란 말이니까 사소한 거하고 상관이 없고, 여기는 이제 부정적인 의미가 들어가야 되는데, 정부가 투명하다면 좋은 거죠. 그래서 이건 빼겠고요. 그다음에 momentary라고 하는 말은 모멘트가 순간, 그래서 순간적인, 이러니까 순간적이죠. 이제 맥락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순간적이라면은 그렇게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 이 트랜스라는 접두사의 뜻이 넘어간다는 거, 자꾸 바뀐다는 거, 이제 이런 게좀 매칭이 잘 되는 거죠. memorable은 기억될 만한이니까 좋다는 말이고, significant도 상당히 중요한이라는 말이니까 좋은 의미여서, 이제 momentary 순간적인, 이제 금방 지나가고 마는, 이제 요걸 답으로 해주셔야 되겠고, transient라는 단어는 요거는 이제 오래전에 서시에 또 한번 답으로 나온 적이 있었는데요. 먼저 그 어떤 이행, 변경 이런 말로 transition이라는 명사를 공부해 주시고, transition의 형용사형이 transient다. 그래서 덧없는, 금방 바뀌는, 이렇게 연습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말이 이행이 되는 건 trans가 옮긴다는 말이고요. 그다음에 it가 가다라는 뜻이어서 이행, 그대로 이렇게 읽을 수 있는 말이기도 하거든요. 어쨌든 좀 단어 어려웠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단어가 나오면은 남들도 다 어려우니까 하고 최대한 집중한 다음에 그냥 툭 버리고 툭 털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 주세요. 이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아까 그 어려운 문제 막 고민하다 보면 이런 걸 놓치게 돼요. 자, 주어, the idea that 이러면 동격 명사절이겠네요. 그러니까 그 생각이 뭔지를 설명해 줘요. Justice in allocating access to a university 했는데, 어유, 내용이 추상적이었어요. Allocate은 locate가 위치잖아요. 그 다음에 AL은 어느 쪽으로 라는 말이 돼서 AL만 해서요. 그래서 무엇을 이쪽으로 어디로 배치하다, 중간에 to를 넣죠. 이 접두사하고 같은 의미의 to를 중간에 넣어서 접근, 어디로의 접근을 이렇게 배치하는, 이제 구조가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다시 한번 해보면, allocate는 이제 배치하다인데요. access를 배치한다로 읽어주셔야 돼요. 이 부분의 이 to가 나온 거는 access에 연결된 겁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 access to university 전체를 묶어서 보시고, 대학의 접근을 배치하는 것,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에 갈수 있는 것을 이 학생에게는 갈수 있게 하고, 저 학생에게는 갈수 없게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배열을 한다는 거죠. 그때 이 정의가 상관이 있다. have something to do with. 이거는 상관이 있다란 말이죠. 무엇과 상관이 있냐면, the goods that universities properly pursue. 여기까지가 이제 내용 굉장히 추상적이었죠. 그러니까 대학들이 적절하게 추구하는 the goods. 할때 goods를 상품으로 읽으시면 내용이 굉장히 이상하고요. 선. 대학, 이쯤 내용 굉장히 추상적인 얘기니까, 선들과 상관이 있다 라는 생각은, 어휴, 어휴, 내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 대학에 누가 갈 것이냐 하는 것을 배치하는 것은, 그러니까 대학이 무엇을 추구하는가, 대학이 어떤 선을 추구하는가와 상관이 있다라는 개념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전히 어렵지만, 그러니까 대학이 어떤 그 접근 가능성과 대학이 추구하는 선 사이에 상관이 있다라는 것, 이 개념은 설명한다 했는데, 지금 주어가 아이디어 단순데 explain에 s가 빠졌죠? 그래서 문법적으로 이제 이게 틀리게 되는 거고. 자, 뭘 설명하냐면 왜? 그러니까 입학을 파는 것이 부당한가 하는 것을 설명한다 해서 이제 기여 입학제 같은 것을 반대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문법 문제였는데 내용이 굉장히 추상적이어서 이럴 때는 내용을 다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이제 문법적 전치사 다음에 능동형 ing가, 그러니까 의미상 배치하는 대해서의 정의. 그러니까 이것은 맞다. 그 다음에 상관이 있다 해서 the goods라는 것이 여러 선들, 혹은 이제 여러분이 상품으로 생각했을 수는 있겠지만, the goods하고 대학이 추구하는 것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일 테니까 이것도 맞다. 이렇게 표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대학은 여러 대학이니까 복수 쓴거 맞고, 부사 여기다 처리한 것도 맞다. 그런데 동사가 나왔는데, 동사가 나오면 먼저 수, 시, 제, 태.
를 자동으로 딱 맞춰야 되잖아요. 근데 주어가 the idea니까 s가 빠진 게 틀리다. 이렇게 처리가 됐어야 했습니다. 내용이 추상적이어서 이제 어려웠어요. 자, 4번은요. strange as it may seem 했는데 사실 이제 strange라는 형용사가 seem이라는 연결동사 뒤에 있던 것이 앞으로 나간 강조용법이죠. 이럴 경우에 이제 as는 although를 대신하는 의미다라고 하는 것을 문법 시간에 배우셨을 겁니다. 공통영어 파워그램을 배우면은 공부하시면은 공통영어에서 잘 다루고 있는 내용이고 여기서 문법적으로 다루고 있진 않지만 사실은 이제 여기서 강조가 된 거예요. 그것이 이상해 보이겠지만인데 이상해를 먼저 강조하려고 얘기한 거죠. 더 사라는 했는데 고유명사이지만 고유명사라도 대표적으로 the sun 이러잖아요. 그다음에 뭐또 the White House 이런 게 대표적이죠. 그러니까 유명하거나 공공기관 이런 것들은 고유명사라 하더라도 덜을 붙이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the sun은 고유명사의 대표적인 예는 아니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자, 요거는 좀 뺄게요. 그러니까 고유명사의 대표적인 예로 the White House를 생각해 주시고, 아또 이런 거 좋네요. The Amazon River, 강, 그다음에 the Pacific, 태평양. 이런 것들, 이런 이제 고유명사 중에서 어떤 단계를 넘어서 강보다 큰 자연물이라든지 또 백악관처럼 이게 굉장히 공식적인 사람들이 많이 아는 그런 어떤 기관명 이런 것들은 덜을 붙여주죠. 그래서 이제 그냥 만약에 더가 없다면 사하라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더 사하라 이렇게 붙이는 게 맞아요. 자, 그러면 더 사하라 was once an expanse of grassland에서 초지에 expanse는 동사 원형은 팽창하다라는 expand고요. 그래서 팽창되어 있는 넓은 지역이다. 그다음에 여기서 supported라는 동사가 나왔는데 서포트는 원래 지지하다잖아요. 그러면은 누가 무엇을 지지했는가? 이 말의 지금 역할은 뭔가? 이걸 생각할 때 지금 주어는 더 사하라고 동사고, 그다음 보어로 an expense가 나왔는데 보어를 설명하는 이 초지를 설명하는 형용사절이 시작된 거잖아요. 그러면은 관계대명사 which나 that을 써주든지 이런 것을 빼려면 분사화시켜서 능동태니까 supporting 이렇게 해서 우리말로 하면, 그러니까 부양하는, 지지하는, 떠받드는 이렇게 돼줘야지. 떠받았다 이렇게 과거로 써주면은 지금은 종속절이, 그러니까 제대로 종속접사를 시작하지 않기 때문에 분사화가 필요하다. 이제 이런 문제인 거죠. 자, 아이고 이게 무슨 얘기냐. 다시 정리하자면 주어는 더 사하라, 동사는 was. 그다음 보어는 an expanse of grassland. 그 다음은 수식하는 말. 수식할 때는 지지했다 이러지 마시고 지지하는 혹은 부양하는 이렇게 분사화를 시켜주셔야 된다. 분사화를 시킬 때는 능동이면 ing를 붙이고 그다음 수동이면 ed를 붙인다. 그러니까 요 ing가 우리말에 뭐뭐 하는 이고 ed로 지금처럼 써준다면 뭐뭐 된 이렇게 읽게 되는데 이 초지는 뒤에 나오는 명사를 서포트 하는 것이지 그 초지가 서포트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태가 틀렸다라는 얘기죠. 자, supporting the kind of animal life. 여기 바로 나오네요. associated 이러면은 연관하는 게 아니라 연관된 이렇게 읽게 되니까 이 부분은 맞잖아요. 그래서 의미상 서포트 하는 이 필요하고 여기는 연관된 이 맞다. 이런 내용이죠. 자, 이거를 아주 처음부터 설명한다면 너무 얘기가 길어질 것이고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공부를 한 상황이 되니까 분사와 이런 정도로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이고, 5번으로 넘어가죠. 아, 이 문제 단어가 너무 어려웠죠.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여기서부터 뭐 짧으니까 다 보면 Do you think we can get a loan? 했는데 이 loan은 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요? Well, it depends.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Do you own any other property? 할때 property는 재산, 다른 재산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주식이라든지
아니면 채권, 국가 채권이라든지 뭐 회사도 채권을 발행한다대요. 그래서 이런 채권이 있습니까? 그런 게 없대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이때 이런 회화 문제가 나오면 최대한 상황 속으로 들어가 주시는 게 방법이에요. 여기는 은행이고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은 재산도 없고 주식도 없고 채권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은행원이 좀 난감하죠. 그래서 그렇군요. Then you don't have any 당신은 뭐는 없습니다. 아마도 you could get a guarantor 했는데 guarantee가 보증하다니까. 그러니까 보증인을 얻어오면 어때요? 보증인. Someone to sign for the loan for you 해서 누군가가 대신 보증을 서줄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면 당신은 뭐가 없다는 얘기냐면 담보로 될게 없군요. 이 생각을 혹시 할수 있으면 참 도움이 됩니다. 여기 이제 담보라는 말이 필요하다. 그래서 애너멀은 아무 상관이 없다. Investigation 조사 아무 상관이 없다. Inspiration 영감 지금 은행에서 쓸 얘기가 아닌 거죠. 그러면 담보를 collateral이라고 할까? 그럼 call이라는 말은 함께잖아요. 그러면 대출과 함께 가야 되는 것 이게 담보 아닙니까? 그래서 collateral이 함께 가는이라는 말에서 담보물을 collateral이라고 해요. 여기 이 lateral은 side 옆에 있다. 함께 같이 간다. 이래서 collateral 나옵니다. collateral 자체는 아주 막 너무 중요해서 열심히 외우자 하기 좀 그렇지만 이걸 알아두면요. unilateral 이러면 유니가 하나죠. 그래서 일방적인. 그다음에 bilateral 그러면 바이가 둘이죠. 쌍방에 이런 말을 같이 공부할 수 있어져요. 그래서 한번 미워하지 마시고 collateral 연습하면서 한번 공부해 봅시다. 자, 그다음에 6번 볼게요. 자, 주제가 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앞을 잘 읽고 그다음에 또맨 마지막을 열심히 읽고 선택항을 열심히 읽고 이렇게 풀게요. 자, 맨 위로 올라가서 자, 굉장히 옛날이네요. 이때 헥터 생트 잔드 어쩌리 하는 프랑스의 이민자인데요. 이분은 뉴욕에 거주를 했었군요. Before returning to Europe, 유럽에 돌아가게 되는 during the Revolutionary War에서 아마 이 혁명 전쟁이라는 건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고자 하는 그 전쟁을 얘기할 텐데 독립 전쟁이 있기 전에 그러니까 워싱턴이 취임이 미국의 초대 대통령 와싱턴 취임이 1789년, 외우기가 되게 쉽죠? 7, 8, 9년? 그러니까 이제 이 취임이 있기 전에 독립전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독립전쟁을 하기 전에 이제 유럽으로 돌아갔는데 이 사람이 출판을 했어요. 아, 드디어 동사가 나왔습니다. 헥터는 출판을 했어요. A series of essays를 출판했고, 무엇에 대한 에세이냐면, About life in the British colonies in North America. 해가지고, 북미에서의 삶에 대한 에세이를 냈습니다. Letters from an American Farmer. 여기서 농사를 지었나 봐요. 자, 그럼 이 이야기는 프랑스 사람이 출판한 이 에세이, 책에 대한 얘기고요. 그다음에 책에 이제 주로 무엇을 다뤘는지 마지막에 좀 나오겠죠. 이 사람은 was among the first to develop the popular idea of America 해서 미국에 대한 개념인데 무엇으로 개념을 잡았냐면 요거는 지금 이제 잘못 썼습니다. 여러분, what이 돼야 돼요. As what would come to be called a melting pot 이렇게 돼야지 맞다는 걸 이제 제가 원어민하고 물어보고 해서 확인을 했고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왜 what이 돼야 되냐면 그 대중적인 개념, 미국에 대한 개념 하고는 무엇으로에 뒤에는 이제 명사가 나와줘야지 되니까요. 근데 됐을 쓰면 형용사절이 되잖아요. 이것으로의 개념을 잡은 사람이다. 해서 이제 명사화시키는 what이 필요한데 지금 이제 문법 문제가 아니니까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이 사람이 아까 그 프랑스 사람이 melting pot이라고 불리게 되는 그 개념을 최초로 잡은 사람이다. 즉 1782년에 이 사람이 낸 에세이를 보면 벌써 멜팅팟이라는 개념이 나왔다. 이게 이제 글의 주제인 거죠. 그러면 여기 가보면 이 사람의 클레베쿠르스 book became an immediate success in England. 이게 주제냐?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성공했다가 글의 주제라기에는 멜팅팟이기가 없어서 좀 빼겠습니다. Now, Clavicur developed the idea of a melting pot in his book. 여기 이 melting pot이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꽤 괜찮은 선택항이죠. Clavicur described and discussed American individualism. Melting pot은 개인주의에 대한 얘기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고요. Clavicur는 설명했다. 어디에서 미국인들이 왔는지, 그의 책에. 그러니까 어디에서 왔는지라기보다는 그게 막 섞여 있는 특이한
삶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게 주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정도로 해서 멜팅팟에 포커스가 있다고 생각하여 이를 답으로 해놓고 그다음 올라가서 조금 확인해 볼게요. 그 책은 즉각 성공이었습니다. 얘기가 나오긴 하지만 주제는 아니죠. 영국, 프랑스, 미국에서. 그리고 가장 유명한 여러 문단 중에서, 여기 이제 가장 유명한, The Most Famous란 말이 났으니까 뭔가 힌트가 나올 거예요. 클라이버 크로는 묘사하는데 그 과정을 묘사합니다. 그 과정에 의해, 이제 which는 앞에 있는 process를 봤고요. 그 과정에 의해 사람들, from different backgrounds and countries,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were transformed 하면 변형이 되는 거죠. By their experiences in the colonies. 해서 그 식민지에서의 경험에 의해 사람들이 바뀌어요. 드디어 멜팅팟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묻습니다라고 하는 이 동사 2번은 저기 1번을 가보면 묘사를 일단 하고 그리고 묻는데요. What then is the American? 미국인이란 그럼 뭘까? 미국에서 클라이버 크로는 암시하는데 Individuals of all nations are melted into a new race of man. 이렇게 나오니까 답은 확실해졌죠? 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7번을 보겠고요. 7번도 이제 많이들 어려워서 이제 답을 뭐 이렇게 잘 못하셨을 것 같아요. 정답률이 많이 낮을 것 같습니다. 하나의 설명을 보면요. 자, 짧으니까 다 읽을게요. 자, again and again, we light on words. 우리는 light on이라는 말은 이제 뭐 이렇게 이 light on이라는 말이 갑자기 우연히 만나게 된다. 갑자기 생각지 않게 딱 떠오른다. 이런 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갑자기 발견하다 또는 만나다. 이런 정도의 뜻이고, 머릿속에 땅 떠오른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이런 단어들을 갑자기, 이런 단어가 있었네. 그러니까 한때는 used once in a good, but now in an unfavorable sense. 그래서 의미가 good이었다가 unfavorable하게 바뀌는 그런 단어들을 우연히 만나게 된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단어들을 설명할 겁니다. Until the late 18th century, 1700년대 말까지 이 단어, this word was used to mean serviceable, friendly, very courteous, and obliging. 그래서 굉장히 friendly한 단어 여러 개 나왔지만 그 중에 friendly 하나 좋은 뜻이었죠. 그러나 but 어떠한 사람이란 요새 뭘 의미하냐면 a busy, uninvited meddler. 요게 중요한 말이죠. 그러니까 초대받지 않은, 그러면서 중간에 끼어드는 사람이다. 어떤 문제들이냐면, which do not belong to him or her. 자기에게 속하지도 않은 문제에 막아서 간섭하고, 그러니까 간섭하는이라든지, 또는 뭐 이렇게 나대는이라든지, 또는, 뭐 하여튼 와가지고 자꾸, 우리말로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부르지도 않았는데 자꾸 와가지고 끼어들고 뭐 이런 참견, 아 좋네, 참견하는 이런 식의 말이 이제 여기 들어가야지 돼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간섭하거나 참견하는 걸 좋게 생각했었는데 요새는 아 귀찮다 이렇게 생각하는 말로 의미가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좀 단어 어려운 걸 serviceable 하면은 서비스를 해주는, 그래서 도움이 되는, the courteous는 정중한, 이제 court라는 게 궁이라든지 또는 법정 같은 걸 얘기해요. 그런 데서 정중하게 행동해야죠. 그리고 obliging은 의무가 obligation이에요. 그래서 왜 이게 이렇게 하는 게 마땅히 제가 할 일이죠. 이런 느낌으로 다른 사람을 도우려고 하는 이런 말이 obliging이고요. 이런 좋은 의미였는데 요새는 uninvited meddler로 여겨진다. 자, 이런 부정적인 말을 찾아주셔야 돼요. 좋았다가 안 좋아진 말. 이제 servile이라는 말은 여기에서 이제 serv, serviceable은 serv죠. 하인을 servant라고 할때 이거 같은 어근이에요. servile은 비굴한 정도의,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안 좋은 말이에요. 이걸 답할 수가 없고요. officious는 사무실, 오피스하고 관련이 있는 형용사 맞습니다. 여기 이 말의 뜻이 뭔가를 한다는 거거든요. 이 OF라는 거는 그뭐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지만 그 우리가 반대하다라는 말 object라든지 oppose를 알다시피 대체로 좀 부정적인 말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약간 걸리적거리게 뭔가를 하는, 이러면서 이제 옛날에는 좋게 봤지만 지금은 더 귀찮게 보는, 요게 이제 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간섭하고 참견하는 이렇게 이제 읽게 되는 거고, gregarious는 G-R-E-G가 사람들의 그룹 모임을 얘기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교적인이라든지
모여 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군거하는 동물들에 대해서 집단 생활하는 동물들, gregarious하다 그러고요. obsequious는 이 부분이 쫓아다닌다는 건데, obsequious는 그러니까 자꾸 길 중간에 또막 쫓아오면서 부정적인 말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좀 아첨하는 내 가까워서 요둘 중에서 하나를 고르느라고 머리를 많이 고민하셨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어쨌든 상당히 난이도 있는 말로 답이 2번이긴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또 넘어가서 이거는 이것도 단어가 어려웠는데 A faint odor of ammonia or vinegar 했어요. 이 암모니아라는 거는 왜 그거 있잖아요. 약 갈색 이래가지고 화장실 냄새 나는 거. 그다음 비니거는 식초. 이것에 이거 faint라는 거는 옅은. 그러니까 색깔로 치자면 우리가 페일하다 그러는데 냄새라든지 소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옅을 때 옅은 우리나라 말의 옅은이죠. 옅은 오더는 냄새. 이것이 makes one week old infant 하면은 이제 여기까지가 make이란 동사 뒤에 나온 사람이고 사람 뒤에 동사 원형을 쓴 거예요. 사역동사 그거죠. 그래서 이제 아이고 아기가 일주일밖에 안 돼서 얼마나 꼬맹이에요. 근데 얘가 그런 냄새를 식초 냄새 같은 걸 맡으면 그리머스하고 그들의 머리를 어떻게 한다. 그리고 이게 피한다. 이렇게 필요하죠. 그래서 그리머스를 잘 몰라도 이제 이게 식초라는 걸 활용하시면은 식초 냄새가 나왔을 때 애기가 막 좋다고 하기보다는 이렇게 하는 것을 생각하기가 예. 그 정신이 있으면 되게 하죠. 근데 단어 중에서 다 어려웠지만 avert는 power day vert가 턴이라는 거, 그리고 A는 멀리 보낸다는 거. 이런 얘기를 파워데이 표지형은 아니지만 굉장히 많이 하는 얘기죠. 그래서 머리를 이렇게 멀리 돌리는 대로 우리가 보통 avoid하고 이제 똑같진 않지만 피하다라는 말로 이제 뭔가를 싫어하고 꺼려한다는 말로 관련이 있는 말로 공부를 하고 이제 여기서는 그야말로 그들의 머리를 이렇게 돌린다, 멀리 돌린다.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는 상황이었어요. 자, harness 단어 어렵고요. 명사로는 마구 이러면서 왜 말에 이런데 몸에다 딱 채워가지고 이렇게 할수 있도록 하는 거 아니면은 그 강아지들 데리고 다닐 때얘 몸에다가 이렇게 채우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harness라고 하는데 동사로 하면은 통제하다라든지 그거 가지고 이제 이 동물을 통제하는 거니까 아니면은 이용하다라는 말로도 harness를 꽤 쓰고 그래요. 그다음에 muffle은 우리가 이 목도리를 머플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관련이 있는 게 머플은 동사로 할때 소리를 죽이다. 그래서 뭔가 천 같은 거 둘러싸 소리를 죽이다라는 말이 머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목도리 두르는 이런 거는 머플러라고 하지 않고 scarf라고 해요. 그러니까 얇은 그것만이 아니라 이 두꺼운 것도 scarf라고 하고 기본적으로 머플을 우리가 이런 데다가 이렇게 두껍게 싸가지고 소리를 죽이니까 아마 영국 쪽에서 그런 말이 이제 들어온 것 같아요. 원래 동사로는 소리를 죽이다고 그래서 자동차에 보면은 뒤에 이렇게 자동차 엔진 소리를 좀 죽게 만드는 그걸 머플러라고 하기도 하죠. 이보크는 여기 기역 같은 것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밖으로 그다음에 보크는 콜이니까 밖으로 불러내다 이렇게 되는 단어가 이보크입니다. 아이고 단어 문제 어려웠고요. 자 이제 문법 보겠습니다. The first coffee house in Western Europe. 자 커피 하우스 이야기예요. 그것이 문을 열었는데 not in the center, in the center of trade or commerce에서 뭐 상업 지역에서 문을 연게 아니고요. But in the University City of Oxford에서 역시 대학가에서 커피하우스가 문을 열었습니다. 일단 문법 따져보면 옛날 얘기니까 과거 시제 쓴거 맞고요. 그 다음에 in the center가 아니라 in a center라고 하는 건그 무역이나 상업의 중심지는 한 곳으로 딱 정해지질 않고 여기일 수도 있고 저기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어를 썼는데 이제 옥스퍼드 대학 도시라는 건 정해진 곳이니까 덜을 썼고요. 그다음에 그 안에서라는 말은 요 옥스퍼드 대학 도시 안에서 한 레바논 남성이 이름 붙여진 뒤에서 수식을 하죠. 이 사람은 이름 부르는이 아니고 이름 붙여진 이렇게 나와야 되니까 그 붙여진이라는 수동형 named Jacob 이렇게 돼야지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set up shop in 1650했고 여기 어를 안 쓰는 거는요. set up shop이라는 표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업을 시작했다라고 하는 관용적 표현이 돼서
어를 안 쓰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set up a shop 한다고 틀리진 않지만 그러면 어떤 특정한 어떤 사람이 세운 shop을 생각하게 하고 그냥 흔히들 말하는 사업을 시작했다 이런 말로 지금 표현을 했기 때문에 어가 없어도 틀리진 않는 거죠. 자, 그럼 10번으로 갑니다. 굉장히 쉬운 문법 문제였죠. 옳지 않은 걸 찾습니다. 자, 쟈니 약속을 했고요. 이 사람에게 대절 이하로 약속했어요. 그가 방을 치우겠다고. 뭐 해석이 잘 되고, promise 다음에 somebody 대절을 쓰는지 안 쓰는지에 대해서 평소 외우고 있진 않았겠지만, 뭐 너무 자연스럽게 해석이 돼서 좀 놔뒀고요. tell 다음에는 tell somebody 대절을 쓴다는 건 여러분이 확실히 알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말하다란 동사 tell하고 say하고 시험에 맨날 나오는 이유가 say 다음에는 사람을 붙일 때 tell to somebody 이래야 되는 반면, 아, 죄송합니다. say to somebody 해야 되는 반면, tell 다음에는 tell somebody 대절 또는 tell somebody of something, tell somebody to 동사 이런 식으로 tell 다음에는 듣는 사람과 그 사람에게 한 정보, 이두 가지를 다 쓰는 게 이제 기본이라는 걸 우리가 이제 say하고 구분해서 만들 얘기하기 때문에 공통용어에서도 다루고 하기 때문에 tell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건 분명히 맞다. John told Mary that he would leave early. 일찍 떠나겠다고 말을 했어요. John believed Mary that she would be happy. 아이고, 이건 굉장히 이상하죠. 이 메리가 되게 불필요하죠. John believed. 그냥 혼자서 믿는데, 메리에게 믿었다가 무슨 말입니까? 메리를 믿었다? 무슨 말입니까? 해석이 안 돼버리는 거죠. He 대신에 메리를 넣어서 John believed that Mary would be happy. 이렇게 해야지 깔끔한 것. 네, 틀렸고. 그다음에 remind란 동사는 tell처럼. 그러니까 생각나게 해주다 하니까 사람이 필요하고, John reminded Mary that she would get there early 해서 she should get there early. 거기 빨리 가야 된다고 생각나게 해줬다. 보통 우리가 tell type 동사다. say하고 다르니까 뒤에다가 사람하고 정보하고 둘다꼭 써달라. 이런 말을 하면서 공통 영어에서 이렇게 외웁니다. A는 assure. 괜찮아, 괜찮아. 하고는 사람 써주고 정보. 이꼭 이렇게 될 거야. 그 다음에 R은 remind. 그 다음에 tell. 그다음 inform. 그 다음 convince. 요렇게 다섯 개 단어를 확실히 외우기 위해서 뭐 예술적인이라고 단어를 만든 artic. 소리로 한 단어로 묶어버리기 위해서 이런 걸 공부하곤 했었죠. 자, 이제 11번입니다. Why don't you let me treat you to lunch today? 예, 포인트, 여기 treat이라고 하는 말, 대접하다, 접대하다, 이런 얘기고. 그래서 오늘 점심 내가 살게요, 김 선생님. 이러니까, 저 아니에요. 이거 무슨 말입니까? No, I'm not. 그래서 비동사를 쓸 이유가 없죠. 그리고 no라고 하고 that'll be a good time for me 하면은 좋다 그랬으니까 이거는 이제 앞뒤가 지금 안 맞는 얘기. 좋아요. 제가 그것을 캘린더에 적어 놓을게요 하는데 on my calendar가 이상한 얘기죠. today라고 했는데 이게 안 맞아요. so I don't forget. 오늘 점심이라 그러는데 이거를 캘린더에다 이렇게 적겠다라는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마치 여러 날 전인 것, 며칠 후의 일인 것처럼. okay, I will check with you on Monday. 이것도 이제 날짜가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I wish, 여기 중간에 이제 I를 빼고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가를 물으신 것 같고요. I wish I could. 할수 있으면 좋겠지만, but I have another commitment today 했는데, commitment라는 거는 이제 power word의 표제어로 무슨 일을 확 저지른다라고 해서 범죄를 저지르다에도 쓰지만, 하기로 결심한 것, 결심, 이런 말로도 쓰고, 큰 약속, 중요한 약속. 이런 의미로도 commitment라는 말을 써서 하기로 한 일이 있어요. I have another. 오늘 꼭 하기로 한 일이 있어서 할수 있으면 좋겠지만 못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 답이 가장 적당한 건 이거죠. 2번도 좋지 않냐. Good. I will put it on my calendar. 오늘 오후에 점심 살게요. 아, 제가 캘린더에다가. 아이, 이상하죠? 오늘 점심 얘기를 하면서 아침에 얘기했을 것 같은데. 그쵸? 예. 자, 이제 12번. 단어를 넣어라. 자, 그러면 이거 꽤긴 질문이었으니까요. 여기서부터 읽겠습니다. 자, in the US, 미국에서 so-called라는 말, 우리말의 소위, light pollution이라는 것이 has gotten so bad that, 소댓 구문인데요. 지금 이 글의 주제는 light pollution이에요. 우리말로. 빛 오염? 이렇게 합니까? light pollution?
Light pollution has gotten so bad. Light pollution이 하도 심해져서 that by one estimate, 한 추정치 estimate에 따르면 8 out of 10 children born today, 요새 태어나는 애들 중에 한80% 정도가 will never encounter a sky, encounter the power of 500개 표제어로 맞닥뜨리다. 하늘을 맞닥뜨리지 못할 거예요. 충분히 이런 하늘을 맞닥뜨리지 못합니다. 그들이 the Milky Way를 볼수 있을 만큼 충분히 이랬는데 지금 여기 이제 형용사를 넣어줘야지 돼요. 충분히 어떠한 왜 enough라는 말은 형용사나 부사 뒤에다 쓴다. 근데 충분히 어떠하다라는 말 다음에는 뭐뭐 하기에 충분히 얼마나 그러니까 왜 제가 이제 나는 뭐할 만큼 충분히 어때요? 뭐할 만큼 뭐 하기에 난 투부정사가 따라 나오죠. 투부정사 앞에 그 주어를 밝히기 위해 for somebody 이렇게 끼워 넣은 구문이에요. 자, 그러면 그들이 the Milky Way 여기 이제 고유명사인 은하수 앞에 더를 붙였습니다. 아까 그 사막 더 사하라 이랬던 것처럼 그러면 자. 그러면 The Milky Way가 은하수거든요. 그럼 은하수를 그들이 은하수 볼수 있을 만큼 충분히 어때야 볼수 있나요? 지금 빛 얘기를 하고 있었으니까 어두운 이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dark이 필요하고 이거는 빼겠다. 그러면 이제 역접이냐 순접이냐 이것만 보면 되겠어요. Although는 비록, since는 뭐뭐이기 때문에. 자, 맞아요. 마무리 있습니다. And the people who run them. 그것들을 run 하는. 이니까, run은 달리다일까요? 아니면 이게 아닐까요? 그것들을 달리다는 좀 이상하죠. 이게 데미 마라톤 그건 아닌 것 같으니까. 데미 뭘까? 하여튼, 그러면 run이 달리다 말고는 대표적으로 또 운영하다. 이런 뜻이 있긴 있죠. 자, 그것들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often work to reduce light pollution. 그럼 light pollution 떨어뜨리려고 작업을 한다. In surrounding communities에서 주변 환경에서 지금 그빛 오염을 줄이려고 그런다. 그다음 astro tourism이군요. 이렇게 끊어야죠. astro는 별, 그다음에 tourism 여행. 별 여행은 그러니까 이런 거 astro tourism 뭔지 아시겠죠, 여러분? 깜깜한 동네에 가서 별 보는 거. May not be as luxurious as some vacations. 그래서 luxurious 하지는 않다. Travelers don't seem to mind. 신경 쓰지 않는다. 야, 이렇긴 하지만 이라고 하는 부정 역접이 필요하죠? 사치스럽지는 않지만, 그렇지만 뭐 괜찮아. 이러면서 간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돼야겠다. 자, 넘어갑니다. 13번이 어려웠죠. 예. 13번이 어려웠는데, 이런 문제 풀때 앞부분, 왜 어렵냐면은, 이 앞부분을 가지고 순서를 좀 맞추자 했는데, 특별한 힌트가 있지 않았어요. 보통 이런 게 나올 때는, 이제 뭐, however이라든지, for example, 이런 식의 이제 그 순서를 보여주는 말들이 뚜렷하게 나오는 편인데, 지금 이건 좀 그렇지 않았어요. 그럼 내용을 먼저 읽어봅니다. Millions of people suffering from watery and stinging eyes 하니까, 눈에서 막 눈물이 나오고, 따끔따끔하고, sting은 침. sting 자체는? 침이니까 침으로 막 찌르는 것 같은. 그리고 또자 millions suffering from 하고는 또 pounding headaches 이러니까 이런 걸 겪고 pounding headaches, pound는 쿵쿵 치다인데 머리를 쿵쿵 치는 것 같고 또 sinus issues 하면 sinus는 여기 코 안쪽에 이렇게 뭔가 둥글둥글하게 되어 있는 부분을 sinus라고 하고 issue는 흘러내리다라는 뜻이어서 이제 콧물 같은 게 나오는 거죠. And 4번은 itchy, throats, itchy, 따끔따끔한 목 이런 것들로 겪고 있는 이런 일을 겪고 있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source는 seek의 과거형 찾았고 refuge를 찾았다. 이거는 shelter처럼 피난처를 찾았다. 어디로부터 떨어져 가냐면 the debilitating 하면 이거 단어 어려웠어요. 능력이 ability, debility는 굉장히 이제 힘 빠지고 뭘 못하게 하는 공기. 자, 이번에는 공기 오염이네요. By scouring stores for air filters and face masks. 하면 이 scour 이분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에어 필터하고 나 face masks를 찾았다 하는 거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쵸? 우리가 보통 겪는 그 미세먼지 얘기니까 scour는 search하고 같은 말이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찾아봤고요. search가 뒤지다 수색하다니까 장소가 나오고 그다음에 for 뒤에 찾는 물건을 써줘야 되죠. 그래서 search는 좀 이렇게 공식적인 말이니까 그거를 막어막 뒤진다라는 뭐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이제 그좀더 생생한 말을 써준 거고요. 자, 그러면 일단 이걸 읽은 걸로 우리는 그 공기 오염
여러 가지 증상 이런 것들을 얘기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얘기로 바로 글을 시작한다는 건 조금 나 어색하지만 너무 자세하기 때문에 시작을 아예 니은이냐 리을이냐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읽어봅니다. The outrage among Chinese residents and the global media scrutiny 이렇게 수식을 바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분노, outrage, rage만 해도 분노인데 outrage 하면 그 격분, 그러니까 중국의 주민들과 그다음에 전 지구적 언론 스크루티니 하면은 아주 철저한 조사, investigation 같은 그런 막 드르르르 파는 그런 조사 이런 것이 impel 하면은 펠은 몰다라는 말이어서 이제 추동했다, impelled 정부를 추동해서 이거 하게 했다. To address the country's air pollution problem에서 이 address라는 말은 명사로는 주소지만 주소를 가지고 그쪽으로 가서 어떤 문제를 돌보고 처리한다라는 말로 동사로 쓰여요. 굉장히 많이 쓰이는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 나라의 air pollution problem에 접근해서 해결하게끔 했다. 오,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는 일단 이 얘기 앞에 뭔가 중국 주민들의 격분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이제 그래서 중국 정부가 뭘 하게 됐는지가 나올 테니까 니은으로 시작하기보다는 리을로 시작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격분이 아직 설명이 안 됐으니까요. 그럼 리을에 가서 2013년에 A State of Emergency in Beijing 그래서 이제 응급 상황이 이제 시작이 됐어요. 시간 설명해줬고 부정관사로 Resulting from the dangerously high levels of pollution 여기까지가 소개를 해준 거죠. 상당히 높은 수준의 그 위험한 정도의 그 폴루션으로부터 원인 지어진 이 응급사태가 led to chaos, 혼란을 이끌었다. 혼란으로 이끌었다. In the transportation system, 교통 시스템에 혼란이 있었고요. 그래서 비행기가 이제 비행을 취소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시야가 아주 낮아요. 가시성이 굉장히 낮아요. 비즈는 보다고 어빌리티는 볼 수 있다는 거니까 그래서 가시성이 낮아서 일단 비행기가 못 떠요. 첫째 비행기가 못 뜨고 그러면은 리을이 이제 먼저 전체적인 소개를 해준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니은이 오느냐. 그 니은은 이제 그 격분하면서 주민 얘기를 하기 때문에 니은 좀 뒤로 빠져라. 그러면 4번이 어떻겠느냐. 4번이 티긋으로 가면 먼저 비행기 나오고 응급사태, 그 다음에 비행기 취소, 그 다음에 학교, 회사, 그리고 그 다음에 주민의 증상, 그리고 그 다음에 국가의 대책. 아, 이런 흐름이 괜찮은 거죠. 예, 그쵸? 먼저 큰 데서부터 작게 들어가서, 먼저 전체적인 얘기 해주고, 그 다음에 학교하고 사업체 얘기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겪는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 불만 때문에 국가가 움직였다. 그래서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디테일하게 읽어야 돼서, 시험장에서 참 어려운 문제였을 거예요. 자, 이제 이걸로 넘어갈게요. 이것도 틀리신 분들이 많으셨을 거예요. 한 60% 정도는, 한 50% 정도는 틀렸을 것 같습니다. Both novels and romances are works of imaginative fiction with multiple characters, but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이제 소설하고 로맨스라는 것이 상상으로 만든 허구의 이야기고 여러 인물들이 나오는 그런 작품들입니다. 그러나 that's where the similarities end. 이런 표현 여러분 아세요? 그러니까 그 유사성들이 끝나는 곳이다 이렇게 말하면 거기까지만 똑같고 나머지는 다 다르다. 여기까지는 비슷함이 끝이다. 그럼 그 다음부터는 다르다죠. 어떤 차이가 있냐면 소설은 현실적이고 그 다음에 로맨스는 그렇지가 않다. 19세기의 로맨스, 그러니까 이 글은 로맨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소설은 우리가 좀 많이 알기 때문에 로맨스란 어떤 것이냐를 설명하려고 그러고 19세기의 로맨스라는 거는 was a prose narrative, 어떤 prose라는 건 산문, 운문이 아니라 산문, 산문으로 된 어떤 그 이야기인데 narrative는 이야기, story 같은 거죠. They told a fictional story, dealt with its subject and characters in a symbolic, imaginative, and non-realistic way. 어휴, 만만치 않았어요. 자, 이 narrative는 만든 이야기를 이야기해주는데 이 이야기는 다루어진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서브젝트 주제들 그리고 인물들 상징적이고 또 상상의 현실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다루어진 것이었습니다.까지 말했고요. 그 다음에 로맨스는 deals with the plots and the people. 여기서 이 plots and people은 앞에 나온 subject and characters를 연상시키네요. 물론 이제 subject란 주제고 plot이라는 건 어떤 글의 얼개, 똑같은 말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제가 이걸 지적한 이유는 좀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로맨스는 뭘 다루냐면 플롯하고 사람들 다루는데 There are exotic, 파도 500개 표제어 in 이국적이고 또 떨어져 있고 시간이나 장소상 있는 사람하고는 딴 얘기를 해주고 근데 분명히 상상 속에 이야기를 해준다 했는데 그럼 이제 이 뒷문장과 앞문장의 관계가 어떠냐 이러면은 아이고 예 한참 뒤로 왔네요. 한참 앞으로 왔네요. 자 그러면 바로 앞문장과 뒷문장의 관계는 역접은 아니니까 이런 건 먼저 빼겠고요. 그러면 1번하고 4번의 차이는 뭐냐? Typically 하면 우리말에 전형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타입을 설명해 보겠다 이 얘기고. 그다음 in some cases는 어떤 경우에는이면 in other cases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뒤에 얘기를 보면 뒤에 얘기의 요점은 로맨스라는 거는 exotic하고 remote하고 그다음에 imaginary하다 했기 때문에 로맨스 전체에 해당하는 얘기지 어떤 로맨스만 그런 건 아닌 거죠. 그래서 앞에 한 얘기를 한번 다시 했다고 보시고 조금 더 자세하게 해줬다. 어떤 타입 유형화시켜서 얘기해줬다 하고 답을 1번으로 해줘야 되는 경우였어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5번. 이건 되게 쉬웠죠? 정의라는 것, definition들이 파워도 500개 표제어죠. Definitions are especially 어떻다 to children. 아이들에게 어떠하냐. 그럼 아이들에게 도움이 된다. Beneficial 역시 파워도 500개 표제어고요. 그다음 disrespectful 하면은 존경심을 갖지 않는. 이건 좀 내용이 이상하네요. 도움이 되느냐, 도움이 되지 않느냐. 둘 중에 하나. 아니면 forgettable. 쉽게 잊어먹느냐. 이것도 말이 될것 같아요. 뒤를 보면. There's an often cited. Cite는 인용. 자주, 그러니까 often을 이렇게 줄여서 말합니다. Often cited 1987 study 그 안에서 그 연구 속에서 fifth graders 5학년 애들이 기분 받았어요. Dictionary definitions를 받았고, 그다음에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것도 수동이죠. 여기 asked는 2번, 네, given이 1번. 뭐 하라고 했냐면 to write their own sentences using the words defined. 정의 내려진 단어들을 사용해서 한번 문장을 써봐라 이랬어요. 그 결과는 discouraging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마이너스가 들어가야 되네요. 둘 중에 하나. One child given the word erode. 부식하다라는 파워도 500개 표제였는데요. 이것을 받은 한 아이가 뭐라고 썼냐면 우리 가족은 자주 부식해요. 부식해요? 이유가 뭐냐면 그 주어진 definition이 erode란 갉아먹는다, eat away, eat out 이렇게 되니까 이거를 외식으로 해석을 하더라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정확하게 definition만 써주면은 오해를 일으킨다 이거죠. 그래서 답은 이제 unhelpful이 돼야겠고 그래서 이제 definition만이 아니라 얘도 좀 써주면은 그런 문제들을 해소할 수가 있겠죠. 자, 뒤로 갑니다. 자, 여기 마지막에 아마 긴 문장을 골라 넣어야 되죠. 그러면 순위 일관하니까 앞을 읽고 그다음 뒤를 읽고 이렇게 맞춰볼게요. 지문이 좀 길이가 있으니까요. 여기서부터 한번 해볼까요? 예. 서서히 instead of taking the time and effort to physically exchange the gold, 지금 이제 금을 교환하는 물리적으로 교환하는 것 대신에 이랬으니까 금을 교환하긴 해야겠지만 가서 막 시간을 들여서 가서 물리적으로 갖다 주고 이러지 않고 사업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피지컬하지 않은 방식으로 금을 교환했겠는가? 이걸 답을 해주셔야 되는 상황이네요. 다시 볼까요? 서서히 사람들이 시간과 노력, 물리적으로 금을 교환하는 시간과 노력을 들이기는 것 대신에 사업하는 사람들은 뭐 했다? 이렇게 넣어줘야 돼요. 자, 그러면 앞에 가서 첫 문장 봅니다. Modern banking은 has its origins in ancient England. 하니까, 아, 은행 얘기네요. 자, 이렇게 되면 끝났죠. 주제가 안에는 되게 자세한 얘기가 나오지만 주제가 뭔지는 알겠잖아요. 자, 그러면 사업하는 사람들은 began to exchange the goldsmith's receipt as payment. 포인트는 receipt에 있어요. 영수증을 대신 받았어. 금을 갖다 주는 게 아니라 영수증만 가졌다. 은행하고 상관이 있죠. So the potential for profit in this arrangement. 이런 조정,
이렇게 이제 줄 잡아 놓는다 해서 arrangement가 나왔는데 이만저만하게 range가 줄이고요. 조정을 해놨을 때 이익을 얻게 되더라 하는 거는 영수증 어느 게더 뱅크하고 상관이 많이 있나요? Warn the, 이제 이 구조는 warn somebody against something 이런 구조를 갖는데요. deposit라는 파워드 500개 표제어인 예탁자들에게 금을 redeem한다. 금을 우리나라 말로 금을 환가하다? 금을 환가, 돈으로 바꾸다. 그러니까 원래는 구원하다라는 거니까 금을 돈으로 이렇게 바꿔서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겠고요. Lent the gold to somebody else for a fee에서 금을 빌려줬다 이러는데, 자 은행 소개를 하려고 그래요. 은행의 기원을. 그렇다면 영수증으로, 그러니까 실제로 물건이 아니라 종이로 왔다 갔다 거리게 됐다라고 하는 1번이 가장 가깝죠. 이렇게 해놓고 아까 선택한 나머지 것들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옛날에 In those days, people wanting to safeguard their gold. 자기 금을 안전하게 지키고 싶어 하던 사람들은 두 개의 선택항이 있는데, 매트리스 밑에 숨기거나, or turn it over, 그걸 넘겨서, to someone else for safekeeping. 그래서 딴 사람한테 좀잘 맡아주세요. The logical people to turn to for storage 했는데, the logical people 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가장 적당한, 요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논리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딱이 사람. 그러니까 to turn to 할때 turn to는 몸을 그 사람한테 돌리다니까 도와주세요 하고 도움을 청하다. 아, 글씨 너무 못 쓴대죠. 여러분 도움을 청하답니다. First story 이제 저장해 달라고 도움을 청할 가장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딱 맞는 사람은 the local goldsmiths 그 동네에 있는 금 세공업자들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가장 강한 그 이거 볼트라고 하는 거 금고 같은 거 저장소 이런 걸 갖고 있으니까 금 만드는 사람이니까 되게 좋은 금고를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갖다 줄 것이다. 자, 이제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 로컬 골드스미스에게 금을 갖다 주고 또 금을 가지고 오고 그 리딤한다 그러죠. 금을 빼오고 돈으로 바꾸고 뭐 이런 식의 이런 작업을 하지 말고 그냥 영수증을 쓰자. 리스트 쓰자. 그러다가 그게 은행이 됐다. 이게 자연스럽죠. 그럼 이제 이쯤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17번. 이 문제는 그렇게 어렵진 않았죠. 자, 어디서부터 볼 거냐면요. However부터 볼게요. 그러나 such a refusal 그러한 거절은 is often viewed as, 자, view, 보다, 무엇을, 무엇으로, 이렇게 되는 구조인데요. 수동태가 됐어요. 뭐로 보여지냐면, as a rejection of someone's hospitality and thoughtlessness. 여기 and가 무엇과 무엇을 연결하느냐. refusal로 보여,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rejection으로 보여지거나, thoughtlessness로 보여진다. 이렇게 둘을 잘 연결하셔야 돼요. Hospitality 1번, thoughtlessness 2번 이렇게 연결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의미가 다르죠. Hospitality는 환대, 어서옵쇼 하는 환대고, thoughtlessness는 생각 없음 이라는 부정적인 의미니까 rejection하고 이렇게 같이 연결해야 되잖아요. 다시 보면 그런 거절이 흔히 어떤 사람의 환대를 거절하는 거고, 그리고 또 또 생각 없는 그런 행위로 다른 문화에서는 여겨진다. 여기 other가 나오니까 앞에 아마 some culture가 나왔을 거고, some culture에서는 괜찮았을 수도 있고요. 근데 이 다른 문화에서는 이게 안 좋게 느껴져요. 그 거절이. 특히, when no something is made for the refusal에서, 그 거절에 대해서 뭐가 없을 때 이랬어요. 그럼 이제 거절을 하면서 보통 사람들은 뭘 해줘요? 변명을 하죠. 이유가 뭐냐면, 근데 이 변명을 안 하고 그냥 싫어? 이러면은 이제 reject 했다 또는 thoughtless 하다 이런 생각을 들게 되는 거죠. 미국인들과 캐나다인들은 예를 들어 그 거절이라는 것이 동반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By a reasonable 합리적인 그 변명 이유 이런 것들 나와야 된다. 답은 이렇게 돼야겠죠. 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18번 쉬웠어요, 꽤.
요 인스테드를 활용하면 되니까요. 이제 그 대신 내용도 어렵지 않았고. 자, 그럼 그 대신 이 직원들은 spoke first of the sincerity. Sincerity는 진심으로의 할때 우리 편지 끝에 sincerely 하는 이거. 그러니까 진정성. Spoke first of the sincerity of the relationships at work. 직장에서의 관계의 진정성. And that their work culture felt like an extension of home. Felt like an extension of home. 집 같다, 가족 같다. And that to their colleagues were supportive. Colleagues, 동료들, 연합해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서로를 막 응원한다. 이걸 얘기했다. 그러니까 이제 앞에는 뭔가 좀딴 얘기일 것 같았는데, 지금 뒤에는 이런 sincerity 같은, 집 같은 느낌이다. 이걸 말했다. 자, 시작해봅니다. 여기 들어갈 수 없겠고요. There is a clear link between job satisfaction and productivity. 그러니까 지금 이 글은 직업 만족도에 대한 얘기예요. 직업 만족도가 높아야 생산도 좋다. 그러나 직업 만족도는 또한 어디에 달려있냐면 on the service culture of the of an organization. 그래서 이 문화와 상관이 있다. 그 대신 이럴 수 없으니까 빼겠고요. 뭔가 추정을 해야 되죠. This culture comprises. prize는 잡다고. 여러 개 잡는다 하니까 포함하다. 여러 개 잡는다. 이런 것들을 포함해요. 어떤 거냐면 that to make a business distinctive and make the people who work there proud to do so. 자, 이 문화는 어떤 것들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데 make이 이제 만들다니까 그 대상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distinctive라는 대상 보호가 나온 거예요. 그 사업체를 뭔가 탁 튀게 여기는 남달라 이렇게 보이게 하고 또 make 이제 대상 the people who work there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또 대상 보호입니다. proud to do so 거기서 일하는 걸 자부심을 갖게 하는 그런 문화가 있으면 사람들이 좋더라는 거죠. 그 대신 이렇게 말할 순 없겠죠. 자, 뭔가 이제 부정적인 내용이 좀 나와야 돼요. when employees of the top 10 best companies to work for 일하기 좋은 상위 10 직원들이 were asked by Fortune Magazine 이 잡지에 의해서 why they loved working for their companies 왜 일하기가 좋으세요? 이렇게 묻자 was notable that 주목할 만한 것은 they didn't mention pay 돈 얘기 안 했고요 the reward schemes 보상 얘기하지 않았고요 or advance into a more senior position 직급 높아지는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 대신 그들은 이제 그런 An extension of home이라든지 sincerity 이런 얘기를 하더라. 이렇게 잘 들어가는 거니까 답하셨을 겁니다. 자, 19번 가겠습니다. 일치. 자, 앞에 조금 읽고 선택한 갈게요. 선택한 굉장히 길죠? 자, why Ogni of all places? of 뒤에 모든이라는 말이 나올 때는 모든 장소들 중에서 일단 부분. 부분 of 전체를 읽게 되는 거예요. 왜 모든 장소 중에서 Orkney일까? How did this scatter of islands off the northern tip of Scotland come to be such a technological, cultural, and spiritual powerhouse? 그래서 왜이 scatter, this scatter, scatter는 흩뜨리다죠? 그러니까 흩어진 것 of islands, 섬들 중에서 영국에 이렇게 있으면 이제 이쪽에 있는 스코틀랜드 아일랜드에서 뭔가 저 변두리에 있는 이 작은 지역이 스코틀랜드의 북쪽 꼭대기에 있는 이 작은 지역이 그렇게 이런 파워하우스가 된 걸까? 왜 그랬을까? 아, 질문만 읽고 세부를 하기는 좀 그렇죠? 마지막 한번 하나만 더 읽어볼게요. For starters, you have to stop thinking of Orkney as remote. 그래서 먼저 하겠는데 초보자들을 위해서 어크니가 리모트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역사 동안 많은 기간 동안 어크니는 중요한 메리타임 허브였습니다. 허브 중심지였습니다. A place that was on the way to everywhere 하면 요 어크니라는 데서 이게 허브가 돼가지고 여기저기로 막 이렇게 돌아다닐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말하니까 뭔가 이제 이 정도 읽으면 어크니에 대한 좋은 점을 얘기한다는 걸알 수가 있고요. 한 문장밖에 안 남았으니까 바로 읽어버릴게요. It was also blessed with some of the richest farming soils에서 soils 흙도 좋고요. And the surprise는 mild climate 기후도 좋고요. 뭐 이렇게 나왔어요. 자, Orkney people은 had to overcome a lot of social and natural disadvantages 하면 여기서 빼시겠죠? 다음에 the region was one of the centers of rebellion.
이게 rebellion 반란 얘기가 전혀 나오지 않았어요. That ultimately led to annihilation of the civilization there. 어휴, 어려운 말 굉장히 많이 넣으셨는데, 요거는 전멸. 여기 나열이 nothing이라는 말이거든요. 전혀 없는 거. 근데 뭐 문명이 없어지고 이런 게 전혀 나오지 않았고요. 어크니는 did not make the best of its resources. 가장 잘 이용하다라는 표현인데 자원을 잘 이용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 안 나왔죠. 전반적으로 굉장히 잘 나가고 있으니까 빼겠고. 어크니는 owe something to something 이래서 요것을 빚졌다. 요것에 이러면은 이것의 번영을 여기에 빚졌다면 이것 덕분에 여기 이제 thanks to 이게 빠진 거죠. 자, 자기의 번영을 이 덕분에 얻게 된 거다. Geographical advantage and natural resources에서 아까 우리 흙이 굉장히 기름지다라든지 기후도 좋다 이런 얘기 봤으니까 어렵지 않게 4번은 답하셨을 겁니다. 마지막 문제. 자, 제목. 자, 어렵지 않았고요. 단어를 어느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죠. 독해가 어렵지 않았다고는 하지만 단어들이 상당히 어려웠어요. 그 안에 들어있는. 그러니까 독해를 연습을 꾸준히 하시면은 그래도 좀 웬만큼 풀만했다 정도지 쉬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Initially, 처음에는 papyrus하고 parchment가 이게 양피지라는 걸안 학생은 굉장히 없었겠죠. 양 껍데기 거기다 쓰는 거. 그러나 papyrus를 읽긴 읽었을 거예요. Were kept as scrolls. 이거 이제 두루마리. That could be unrolled. 접어놨다가 펼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로로 펼칠 수도 있고, vertically, 그다음 horizontally, 가로로 이렇게 펼칠 수도 있었어요. Depending on the direction of the script, 글 쓰는 방식에 따라서 이렇게 펼칠 수 있다는 거죠. 자, 마지막 읽겠습니다. 게다가 그 독자는 고생을 했습니다. Struggle 아주 분투를 해야 돼요. To make notes. 그러니까 뭔가 글을 쓰려면 힘들어요. While reading. 왜냐하면은 양손 혹은 weight라는 건데 무거운 것이 were required to keep the scroll open에서 keep이라는 동사가 대상 보어. Scroll이 열린 채로 유지하려면 손을 이렇게 잡고 있거나 아니면 뭘 누르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글자를 이렇게 쓰기가 되게 어려웠다. 그러니까 지금 이 글은 옛날에 쓰던 그 두루마리의 사용상의 불편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선택한 가보면 여기 불편이라는 말이 딱 나왔습니다. 그다음 요거는 진화가 아니 처음 끝까지 계속 이 불편을 얘기했기 때문에 진화 아니고 그다음에 writing과 reading 얘기를 한게 아니고 그 scroll만 얘기를 한 거고요. The ways to overcome disadvantages in scrolls에서 overcome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따라서 답은 1번이다. 이렇게 해야겠습니다. 아이고 한 시간 동안 하느라고 불이나케 한 시간 동안 하면 좀 불이나케 되네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우리 같이 최선을 다해서 그러면 또 조금씩 나아지죠, 그렇죠? 그게 우리가 할수 있는 그리고 또 가장 확실한 방법이니까 또 뵙겠습니다. 소통 이벤트에 말씀해 주시고 노력할게요, 항상. 또 다음에 뵙죠. 수고 많으셨습니다.